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보건파트 김광찬 수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후면부 외관분해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어 구성품들을 분해합니다. 누수 몰딩을 탈거합니다. 눈썹 몰딩 프레임은 알루미늄 재질로서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변색과 변형이 되었기에 연마 후 강택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몰딩 고무는 현 상태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깨끗이 세척 후 고무 보호제로 코팅한 후 재조립하겠습니다. 유리 핸들, 암레스트 손잡이, 네캐치 핸들 커버를 먼저 탈거하고 난 뒤 도어 트림을 순차적으로 탈거합니다. 도어 트림은 노후화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변색과 탈색, 스크래치가 심하여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똑같은 재질과 방식으로 신규 제작할 예정입니다. 도어 유리를 탈거합니다. 유리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깨끗이 세척한 뒤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유리기어 어셈블리는 보시는 것처럼 작동은 원활하나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부식과 이물질이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도어록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도어록 어셈블리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깨끗이 세척한 후 윤활제를 도포하여 재사용하겠습니다. 도어를 탈거합니다. 도어 패널의 경우는 모두 분해한 뒤 구도막과 녹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금 작업을 거친 후 도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식이 심한 부위는 신조 작업을 통하여 복원을 할 것입니다. 해치백 도어를 탈거합니다. 구성품들은 도어 탈거 후에 분해합니다. 뒷유리의 상태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양호합니다. 깨끗이 세척한 후 재사용할 것이며 유리 테두리 고무는 노후화로 인해 경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신규 제작 후 장착하겠습니다. 테일 램프를 탈거합니다. 범퍼 커버는 연마를 통해 복원이 가능하지만 범퍼 레일 같은 경우는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었기에 판검 수정 작업을 통해 복원할 예정입니다. 좌우 핸들을 탈거합니다.
지금까지 전면부 후면부를 2편으로 나눠 포니2 외부 부품 분해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분해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부품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은 실내 인테리어 부품들을 분해하면서 또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